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버섯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 농업연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송이 버섯 품종 육성 과정 중 포자 채취, 단포자 분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균 제조 및 접종, 복토, 자식체 특성 조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분리 배양된 교작균주는 직접적으로 퇴비 배지에 접종할 수 있으나 배지 전체에 균사가 활착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밀, 호밀, 수술 등을 이용하여 공립종균을 제조하여 접종하게 됩니다. 공립종균 제조는 먼저 밀을 물로 세척하고 30분간 끓는 물에서 전후 2, 3시간 동안 음지에서 건조하게 됩니다. 끓고 있는 밀을 꺼내어 횡으로 절단하였을 때 중앙 부분이 1에서 2mm 정도가 백색 원형으로 남아있고 다른 부위가 익어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건조가 끝난 밀은 밀의 결착을 방지하고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석고를 건조된 밀의 무게에 2%를 넣습니다. 동시에 밀배지의 산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탄산석회 1.2%를 넣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밀은 50mm 튜브에 넣고 상면은 멸균 필터로 막아준 뒤 121도씨에서 60분간 고압 살균합니다. 살균된 밀은 15도씨에서 냉각시킨 후 PDA 배지에 배양된 균주를 접종하여 25도씨 배양기에서 약 20일간 배양하면서 종균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종균은 퇴비 배지에 접종하게 됩니다. 종균 접종은 종균과 퇴비를 번갈아 가며 쌓아 올리는 층별 제식 방법을 이용합니다. 종균 접종이 끝나면 균상의 표면을 단단하고 평평하게 골라 배양기 온도 25도씨, 습도 90에서 95%를 유지하여 배양하게 됩니다. 특히 균사 배양 기간에는 균상의 표면이나 종균이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양 2, 3일째 종균의 주위에 미세한 솜털 모양의 균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균사가 퇴비 배지 전체의 90% 이상 활착하는데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균사가 완전히 번식한 배지는 백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균사 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복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복토는 배지 표면에 흙을 덮어주는 과정으로 버섯 발생을 유도하고 버섯을 지탱해주며 버섯의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퇴비 배지의 수분 공급과 건조를 방지해줍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 복토 재료는 식양토로 석회나 탄산석회를 혼합하여 pH 7.5 정도로 조절한 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양이 완료된 배지 표면은 잘 다진 다음 복토용 흙을 2에서 3cm 정도로 덮어주게 됩니다. 더불어 복토 이외 신문지와 같은 종이를 피복하여 복토층의 수분 증발이 억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복토 후 25도씨 조건에서 대략 5에서 7일 정도 되면 복토층으로 균사가 부상하게 됩니다. 복토층의 균사가 60에서 70% 정도 부상하면 버섯 발이 유도를 실시합니다. 버섯의 자질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버섯에 인위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양송이균은 고온이 계속되는 한 영양생장을 계속하려는 특성이 있어 생식생장기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온과 다량의 수분을 공급하는 등의 새로운 환경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자질체 발생을 위해 실내 온도는 14도에서 17도씨로 하온시키고 동시에 수분과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면 균사에서 버섯의 원기가 형성됩니다. 자실체가 아주 어릴 때는 관수를 적게 하고 버섯이 커감에 따라 점차 많은 양의 관수를 해야 합니다. 버섯은 90% 이상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수분은 퇴비와 복토로부터 흡수되기 때문에 균상이 견조되는 일이 없도록 수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버섯이 자실체가 형성되면 약 7에서 8일 정도에 양송이 버섯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교잡된 버섯은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자실체의 형태적 특성은 대의 길이와 굵기, 갓의 모양, 높이, 직경, 갓의 세로 단면 모양 및 두께, 갓의 인편, 색도, 경도 등 국립종자원 양송이 특성 조사 요령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육선된 양송이 버섯이 국립종자원의 품종으로 등록되기까지 육성 품종의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배적 특성, 생산력 검정, 이작기 이상의 재배시험 등 다양한 품종 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 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버섯 수출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송이 버섯 품종 육성뿐만 아니라 안정적 재배 기술 개발, 수확 후 가공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양송이 버섯 품종 육성 과정에 대해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